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별거름을 다 센서 수수입니다. 2023년 8월 5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수중 드론을 이용해서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러시아 유조선을 또 공격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폭발물 450kg을 적재한 수중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영해에서 러시아 군용 연료를 수송하던 러시아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유조선에 연료가 가득 실려 있었기 때문에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중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 해군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합동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수중 드론 으로 러시아 흑해 주요 수출항인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에서 러시아 군함을 공격한 지 하루 만에 감행되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수중 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규모 반격 작전을 위한 경찰부대 공격 작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격을 한 배들을 보면 상륙함, 유조선과 같이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배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영해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림대교에서의 통행이 중단된 이후 러시아는 수송선을 활용하여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로 오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한 활동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위정부 관리 회의가 러시아는 제외된 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2일 동안 개최되는 회의에 미국을 포함해 42개국의 국가안보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여 평화 정착을 위한 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도 참여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평화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에서 공세 작전을 펼쳤습니다. 쿠판스크 북동쪽 15km 지점과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입니다. 공세를 수행하였으나 이 공세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러 반군 세력들은 쿠판스크에서 전선을 따라 3에서 5km 정도 진격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관측되진 못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반격을 했습니다. 크레미나 남쪽 18km 지점에서 진격을 하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레미나 서쪽 15km 지점과 크레미나 남쪽 34km 지점에서 공세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공세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스바토베 동쪽 15km와 스바토베 남서쪽 13km 근처에서 반격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남서쪽 13km 근처의 강을 도하여 진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미나 남쪽 12km 지점에서도 공세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이날 러시아군의 공세는 모두 다 실패한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크레미나 인근 삼림 지역에서 공세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바흐무트 남쪽과 북쪽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8월 5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공격이 보고되지 않았는데요. 한 우크라이나군 병사는 월스트리트 전 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바흐무트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 진격 속도가 많이 느려졌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를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많은 러시아군 부대를 이곳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바흐무트에는 많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주는 덕분에 많은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몰리게 되었고 남부전선에서 방어할 병력이 부족하거나 동부전선에서 추가로 공세를 할 병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춤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반격을 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군이 크게 패배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빼앗긴 고지를 탈환해 바흐무트 전투에 우위를 점할 생각으로 우크라이나군 고지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였는데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아브디브카 전선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했습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19km 지점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이날 아브디브카 전선에서 공세를 펼쳤으나 일부 진격하는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22km 지점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본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공세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27km 지점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이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요새 3개가 빼앗기긴 했지만 방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최대 2km 정도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가 러시아 탄약고에 대한 사보타주를 감행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 방향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블레다르 지역에서 공격을 감행하여 러시아 방어선까지 기습적으로 도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벨리카 노보시엘카 남동쪽 12km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가했는데 러시아군 방어선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공세를 했는데요.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과 남쪽 5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다가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오리키브 근처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적은 수의 장갑차, 탱크의 지원을 받는 중대규모의 공세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세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공세에 대하여 더 큰 규모의 기계화 공격을 위하여 예비 전력을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눈에 띄게 대규모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공격을 했습니다만 러시아군도 공격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